자, 니는 저도 제 가해자고요. 어떻게 가해? 수진은 어떤 여자라고 그래? 문둥병이 요즘 많이 오는 것 같고요. 문둥병? 주로 얘도 외모네, 외모. 응. 또? 더럽다, 괴물 같다. 그냥 벌레 같고? 벌레 같다. 이렇게 가해야지, 그치? 네. 그때 그 가해자, 그 마음 올라올 때 어때?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운데 가해로 가거나 두렵다고 피해자로 가거나 그러지? 네네. 그걸 봐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네 마음이라는 거 알아야 되는데 그냥 가해자로 가서 미친 듯이 가해하거나 아니면 두렵다고 하면서 가해자는 내가 아니라고 버려버리지? 그럼 안 되지. 네 가해자 보는 두려움인 거 인정하고 느껴야지. 그게 되는 건데. 내 가해자 보는 것이 내 가해자 보는 것이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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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너 몇 남 몇 녀 중에 몇째야? 남동생 있고 장녀예요.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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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가해자 들킬까봐. 내 안에 가해자 들킬까봐. 무서워요. 무서워요. 죽이고 싶은 가해자 들킬까봐. 죽이고 싶은 가해자 들킬까봐. 무서워요. 무서워요. 다 빼앗고 싶은 가해자 들킬까봐. 다 빼앗고 싶은 가해자 들킬까봐. 무서워요. 무서워요. 누구한테 뭘 빼고 싶은데? 빨리 말해. 사랑받고 싶어요. 관심 받고 싶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사랑받는 남동생을. 사랑받는 남동생을. 죽이고 싶었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죽이고 싶어요. 이 괴물을 들키는 것이. 이 괴물을 들키는 것이. 두려워서. 두려워서. 참고 살았습니다. 죽이고 싶었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죽여버리고 싶어. 이 마음 보는 것이. 이 마음 보는 것이.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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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엎드려봐. 얘는 남동생이랑 몇 살 터울이야? 죽이고 싶었어. 탈에 태어나니까 엄마 아빠가 일제히 다 거기로 갔어. 그래서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 마음을 보는 게 너무 무서워. 응? 두려워요. 두려워요. 내 가해자 보는 것이. 두려워요. 내 가해자 보는 것이 두려워요. 내 가해자 보는 것이 두려워요. 두려워요. 동생을 죽이고 싶은. 동생을 죽이고 싶은. 가해자 괴물 보는 것이. 가해자 괴물을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들킬까봐 두려워요. 들킬까봐 두려워요. 들킬까봐 두려워요. 들켜서 죽임당할까봐 두려워요. 괴물이라고. 괴물이라고. 나쁜 애라고. 나쁜 애라고. 수치당하고. 죽임당할까봐 두려워요. 죽임당할까봐 두려워요. 남동생을 죽여서라도 사랑을 뺏고 싶은 짐승이 납니다. 이 마음 보는 것이 두려워요.
허! 돌아 누워봐, 아가. 이거 안 보려고 고집으로 너. 어, 그리고 아토피 왜 생겼는지 알아서 너를 엄청 수치셨어, 괴물 같다고. 너 기억나? 네 남동생 죽이고 싶어 한 거? 항상 죽이고 싶어. 항상 죽이고 싶어, 지금도. 그걸 인정 안 하니까, 그걸 보는 두려움을 안 들어가니까, 니가. 아파요. 나 뺏어버리고 싶어. 잘생겼냐? 잘생기고 계속 크고 똑같은 걸. 엄마 해라 엄마 로망이야. 너무 좋아. 어 어떡해. 걔 나 소개 좀 시켜줘봐. 노래도 아는데 개새끼가. 죽여버려 그럼. 꼬치부터 찢어 얼른. 갈게 갈게 찢어버릴 거야. 씨발 진짜 죽여버리고 씨발 잠들어 존나 던져버릴 거야. 야 너무 커서 못 다질 것 같아. 야. 너무 나랑 고맙군. 근데 동생이 너무 잘났구나. 나만 이 집안을 더 쓰레기 취급받고. 아, 나만 그래. 할머니가 내가 먼저 들어가도 나 제치고 남동생부터 안고 나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나는 말도 못하게. 그랬어? 그래 그 새끼 죽여봐. 계속 죽여. 그럼 죽이려면 확실하게 죽이지 뭘 그렇게 죄책감을 갖고. 괜찮아. 너무 사랑해요. 누구를? 그러니까 아주 갈등이 크네. 죽어야 되는데 사랑해서 죽일 수도 없고. 아우 큰일 났네 이거. 어? 사랑하는 마음은 인정하지? 그럼 죽이고 싶은 마음도 인정해. 괜찮아. 너무 밉지? 너무 잘나서 미워. 나도 잘하고 싶은데. 너도 지금 잘하고 있어. 미움밖에 안 쓴다고 엄마 아빠한테 혼나.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 말하면 짜증받는 거. 죽여 그럼. 야 죽여. 엄마 아빠 죽여. 엄마 아빠 뭘로 죽일껴. 엄마 아빠 너무 미운데 또 사는. 야 노선을 잘 정해. 뭐 진짜. 미움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래. 그래도 엄마 아빠 죽여버리고 싶잖아. 남동생만 다 죽여버리고 싶어. 그, 그래 그런 거 풀어 얼른. 괴물이 돼. 죽여버릴 거야. 그렇지. 그렇지. 거야. 넌 잘할 거야. 몸집이 있어서. 더 그래서 죽이겠냐? 다 찢어버릴 거야. 그렇지. 존나 묶어서 고문 할 거야. 그래 존나 묶어. 어디다가 묶을 건데. 씨발 새끼네. 아, 그래. 나한테만 지랄이야. 그래 너한테만 지랄. 씨발 나한테만 지랄이야. 알았어. 내가 하려도 아니고.
개새끼를 진짜. 아! 씨발 나만 갖다 버리고 나만 씨발 바닷속에 매장시켜 버릴 거야. 그래. 누나를 다 뽑아. 알았어, 알았어. 엄마. 하고 싶은 소리 다 하니까 시원하지? 거 봐, 이걸 참아갖고 얼굴이 괴물이 점점 변해가. 이 마음을 인정한다고 어떻게 되냐? 왜 인정 안 하고 그래? 무서워. 무서워서 인정 안 해. 너 이거 이 말 하면 헤라 엄마가 너 나쁜 애구나 이러고 버릴까 봐, 그렇지? 맨날 내 앞에 오면 엄청 착한 척해. 얼굴은 미움이 가득한데. 헤라 엄마. 예, 아유, 아유. 아유. 착한 척하면 너 이제 죽일 거야 나도. 나도 너한테 배웠어. 존나 씨발 새끼. 너, 물에 수장한다. 욕하는 게 제일 잠? 좋아. 그래 나 그래 작두를 다져버릴 거야. 존나 씨발 새끼. 너무 속 시원. 너무 속 시원하다 이런. 아니 왜 그렇게 그동안 교양을 떨었어? 엄마. 일어나봐. 아주 10년 묵은 채찍이 내려간다. 야, 진짜 헤라 엄마 배신감 느끼네. 뭘 내 앞에서 안녕하세요. 확 그냥 너 그럼 죽일 줄 알아 이제부터 착한 척하면. 괜찮아. 헤라 엄마가 몇 번 얘기해. 개살기 괜찮다고. 푸니까 어때 기분이? 살 것 같아. 그 봐, 왜 안 풀고? 야, 너 그 몇 년을 참은 거야? 날 보면서 그렇게 가식을 떨고. 그럼 헤라 엄마가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네 가식을? 알 것 같아. 근데 왜 떨었어? 어? 감추고 싶었어. 왜 감춰? 버림받을까? 왜 버림받아? 네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 존나 씨발 새끼. 요거 참 마음에 들어. 처음 보는 신박한 요. 괜찮아, 가. 왜 그래? 시원하지? 나쁜 게 아니야. 미움이 올라오지.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데. 오, 올라오지. 그 남동생 오는 순간 너도 나한테 버림받아. 걔를 좋아할 거거든. 못 오게 할 거야? 그럼 걔가 오겠지. 야, 네 마음을 인정하라고 해라 엄마 몇 번 얘기해. 왜 인정 안 해서 괴물이 돼가? 괴물을 인정해. 그래야 멋있지. 알아들어? 씩씩해야지 해라 엄마 좋아해. 착한 애 좋아하지 않잖아. 왜 그래? 착한 척 그렇게 올라가고. 이제 안 두렵지? 그래. 조금 무서워? 어, 더 풀어야 돼 그건. 네 괴물을 더 인정해야 돼. 알아들어? 그렇게 풀고 시원하게 풀고 헤라 엄마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리고 내가 너 집착이야 딱 이러면 그만두면 되지, 그치? 혼나면 그만두면 되지. 알겠어? 어, 얼굴이 변했네. 얼마나 변했는지. 야, 시원하냐? 살 것 같아. 근데 여기 사람들이 안 살 것 같을 것 같아. 다 욕 듣고 다 다들 아주 신박했어. 너 이거 말고도 많이 알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착한 척. 갑자기 나 오늘 풀어야 될 것 같아. 배신감 느껴서. 너 헤라 엄마한테 온 지 몇 년 됐어? 3년, 2년 반. 야, 2년 반 동안이잖아? 지가 무슨 이등치에 천상 여자처럼 이렇게 와서 안녕하세요. 어우, 정말 이렇게 시원한 걸 왜 그랬어? 이제부터 혼나. 엄마한테 솔직하지 않으면. 알겠어? 솔직하고 헤라 엄마는 왜 헤라 엄마냐면 나이가 많고 진짜 뭐 여러분한테 무슨 밥 먹여주는 엄마예요? 내 앞에 오면 애기할 수 있어. 이렇게 이런 것도 다 얘기해도 그걸 왜 혼내겨? 내가 혼내기는 건 딱 하나야. 지 마음을 속일 때. 어, 왜 뭐 교양 있는 짐승 하려고. 괜찮아. 왜 그렇게 해? 짐승은 짐승이야. 솔직해야지. 난 당당한 사람이 좋아.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사랑하면 사랑하고 화끈해야지, 그치? 응, 그 우리 수지가 이쁘잖아. 이렇게 어, 안 혼내켜 왜 혼내켜? 죽이고 싶지 안 죽이고 싶어? 엄마 아빠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치? 그리고 걔는 조금 욕 먹어도 되겠다. 너무 잘나서, 그치? 많이 먹어도 돼. 많이 먹어도 되지.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치? 그러니까 괜찮은 거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나를 수치 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괜찮아. 그 괴물도 이쁜 애야. 알아들어? 그냥 마음일 뿐인 거야. 네가 그렇다고 진짜 죽이고 그러질 않잖아. 사랑하는 마음을 또 아니까, 그치? 그러니까 인정하면 된 거야. 네 마음을 인정해야지. 그걸 인정 안 하면 괜히 짜증 부려. 엄마 아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싫어하지. 많이 짜증 부렸어. 많이 부렸어. 그러니까 네 아토피도 네가 만든 거야. 시선 끌려고. 남동생은 예쁜 짓에서 시선 끌는데 너는 아토피 만들고 몸 띵띵해지고
일시적 끄니까 미움만 받지. 지금 아토피 많이 좋아졌으니까 이제 운동 좀 하고 살 좀 빼는겨. 그럼 너도 엄청 미인이고 이뻐.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해 네 성격을. 싫으면 싫다. 뭐 사랑받으려고 그랬다고 하지 마. 그럼 매력이 없고 사람이 진짜 사랑 못 받는 거야. 알겠어 수지야? 응. 아구 잘했네. 아주 그냥 알턴이 빠진 것 같은가 봐. 아이고 좋아. 막 얼굴이 다 변했다. 관상이 너. 관상은 무슨 좋아졌어. 녀석아. 지금 나날이 좋아지고 코가 엄청 복코가 됐네. 이제 코가 엄청 지금 풀어내기 시작하니까 복코가 돼. 원래는 되게 미인이고 후덕한 얼굴인데 네가 하도 아주 그냥 지랄 맞아갖고 오케이. 아주 예뻐졌어 우리. 다음 달에 교정기도 빼. 교정기도 빼? 응. 그리고 밥 양을 조금씩 줄여와가. 네. 알겠지? 많이 줄었어요. 수영하고. 그래. 조금 살이 빠졌다. 지난번보다. 그치? 응. 살도 조금 빼고 네 마음 속 시원히 표현을 하면 좀 편해질 거야. 네가 욕구불만으로 먹는 거야. 하도 참아갖고 마음을. 근데 이렇게 시원하게 풀면. 괜찮지? 네. 너 그러니까 이제까지 해런 말을 안 믿은 거야. 내가 이런 모습 보이면 싫어할 테지? 나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 감추는 사람. 솔직해야 돼. 그게 인간이야. 애기처럼 앙앙 울고 엄청 귀엽지. 알았어? 응. 잘했어 우리. 어야. 엄마도 사랑해.